미국 대선은 이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상승세를 보일 만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의 모더나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뿐만 아니라 이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에테크가 연내로 임상실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먼저 임상 1상 결과를 공개했던 모더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연내로 다가오고 또 모더나의 RN1273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는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11월 하반기에는 최종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종 임상시험 지원자를 3만 명 등록하는 것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만 5,65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모더나의 백신을 두 번째로 접종받았는데 FDA가 요구한 안전성 시험 데이터가 나오면 즉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해 들어서 2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는 전장 대비 1% 이상 상승한 69.8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모더나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분석가 15명 중에서 12명이 적극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곧 불확실성이 해소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일까요? 이 테크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특히 주목할 만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재택근무로 인해서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훌륭한 성적을 보였고 특히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9월 말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살펴보면 9월 2일에 사상 최고가죠. 236.86달러를 기록했고요. 지난주 이 3월 저점 이후에 있었던 주간 하락폭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5% 가까이 상승을 했죠. 216.4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가총액은 1조 5,600억 달러에 달하면서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10일에는 이 신형 콘솔 차세대 엑스박스 시리즈를 출시할 텐데요. 이는 AMD의 이 커스텀 젠 프로세서를 적용한 12테라플롭스 GPU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에 최적화를 자랑하고 있고 또 다음 분기에는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요.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에 35명 중에 30명이 적극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상승세 보일 마지막 종목 바로 캐터필러입니다. 이 기업은 1925년에 설립된 이후로 굴삭기나 트럭 또 아스팔트 포장기는 물론이고 선박 엔진이나 시추용 엔진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도 간주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약 14% 상승세를 보였는데 물론 다우나 S&P500의 수익률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3월 중순 약세장에서 거의 두 배 이상 치고 올라오면서요. 91% 반등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중순에는 사상 최고가인 171.26달러를 기록했고요. 오늘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9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10월 27일에 발표했던 실적에서도 불확실한 분위기 속에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는데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또 재정부양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경기 회복을 감안한다면 다음 분기에도 기분 좋은 성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콩 브리핑 펄스였습니다.